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4.15 총선 관련해서 오산시에 안민석 씨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을 있는데 안민석 씨하고 최윤희 전 해국 제독 출신이 이제 맞붙었던 그런 선거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에서 이 확보된 그런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 이거는 뭐 확실하게 사전투표 용지를 당일날 사전투표일날 앱슨 프린트로 출력해서 투표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매달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뭐 지역선관위 사람들이 투표함 전체를 통을 갈아버린 새로 만든 그런 투표지를 채워 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 이 오산시 재검표를 노태하게 여러분들 주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의 여러분들 그 재검표 중에서 파행으로 끝난 유일한 그런 재검표가 너무나 편파적인 그런 재검표 진행 때문에 원고 측 변호인 간과 원고가 예, 뭐 이 같은 이렇게 편파적인 재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최윤희 후보가 결정하면서 그냥 다 퇴장해버린 그런 경우가 여기입니다. 참 이 대법관들 뭐 양심을 뭐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또 대법관 나오면은 끼리끼리 해서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그냥 선관위를 위해 가지고 모든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는 쪽으로 대법관들이 움직였고 대법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 그런 결기나 의인자리에 섰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뭐 이거는 한 장이 나오더라도 이걸 이 자체가 4.15 총선의 전면 무효화가 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반드시 앱슨 프린트로 사전투표일에 출력해서 한 장씩 한 장씩 뭐죠? 여러분들 대개 영수증 하실 때 위아래로 잘리지 않습니까? 그걸 교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완전히 뭐죠?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던 노태학이라는 그런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예, 불법 행위를 가담한 거죠. 예, 그때 이름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공데일리 신문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장 인쇄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진 설명 법원의 투표함에서 나온 인쇄 증거물입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당일 프린트로 출력되어 투표자에게 교부됩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나온 인쇄소의 흔적들이 남은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제작된 사전투표지입니다. 법원 투표함 제출에 응하기 위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지를 모두 빼내 소각 내지 파쇄 처리하고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작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모았는데 이렇게 이름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뭉텅이 채로 그냥 제조해서 인쇄소에 제조해가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 출력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출력물에 나오더라도 여기 줄을 꺼지고 저기 줄을 꺼지고 했을 것 같은데 50장 100장 단위로 이렇게 검댕이가 같은 라인을 따라서 묻은 거는 그거는 바로 인쇄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재검표를 위해 가지고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지 당일투표를 다 만들어서 투표함에 딱 맞게끔 그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전산조작 외에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광범위하게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그러니까 이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선관위의 인적청산이라든지 인적쇄신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볼만 할 겁니다. 예,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여권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무대뽀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 가 보려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이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문제 일찍부터 전문가 못지않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속 선거 문제에 대해서 논평과 자료를 제공하는 이 강효식님이 설명을 붙인 겁니다. 위에다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유인물을 수백 장 인쇄하거나 복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기나 복사기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잉크가 일률적으로 거무스름하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백 장을 쌓아놓으면 마치 검은 볼펜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 시에 쌓아놓은 투표지를 보면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인쇄기에서 묻어난 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컴퓨터 프린크로 보이면 절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 지역구에는 여러 곳의 투표소가 있는데 그 여러 다른 투표소에서 출력한 투표지를 한 곳에 모아 쌓아놓으니 이렇게 거무죽줄한 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대 프린트로 출력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대량으로 한 곳에서 인쇄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은 이건 분명히 대량 인쇄될 때 나오는 인쇄 잉크 자국이다. 그러니 투표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판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했는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개변도 없습니다. 개변 판결로도 불가능한 현상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건너뜁니다. 기표 도장이 타원형으로 나온 것도 어떤 개변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너뛰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50억씩 받아먹은 대법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 우리는 거대한 대한 파티를 열 것입니다. 이 인시의 흑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이렇게 강호식님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증거물들이 나오더라도 오산시 재검표를 주도했던 노태학은 다 덮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덮으니까 원고 측의 여러분들 소송 당사자인 최윤희 전 해군 제독이 이 상태들은 재검표를 못 받겠다. 퇴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퇴정해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차, 여러분들 이렇게 대법관들이 썩은 줄은 그래도 뭐 대법관님들이라고 하니까 대법관을 만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으니까 뭐 저 정도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쇄소에서 나온 것을 다 깔아뭉갤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산시 경우가 4.15 총선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알리고 국민들이 각성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우연한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뀔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확산하는 그런 작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